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기호 5번 박용진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도전하면서 행복국가를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행복국가로 가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제안하고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박용진의 행복국가는 자신의 노동과 노력으로 우리 사회에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려는 국민들의 열정이 존중받고 보상받는 사회입니다. 누구나 8시간 일하면 8시간의 여가 생활과 8시간의 휴식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888 사회입니다. 오늘 저는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질서 위에서 불안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MZ세대들에게 우리 사회가 도전의 기회를 보장하고 응원하기 위한 다섯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커리어 형성권 보장입니다. 노력하고 도전하는 청년 세대를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해 커리어 형성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지금도 청년들의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이나 실업상태 청년 등으로 제한적이고 지원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종류와 기간, 수준이 불충분해서 또 프로그램들이 각 부처로 흩어져 운영되어서 프로그램 접근성 및 효과성이 낮습니다. 박용진의 커리어 형성권 보장은 우리 국민들이 경제활동 참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가치관과 개성에 맞는 경력을 쌓아갈지 스스로 결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특정 자격 유무나 고용 형태와는 무관하게 일하고 있고 일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권리입니다. 기존의 각종 청년 자기개발 지원 사업을 커리어 성공 계좌로 통합하고 모든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각 계좌에는 커리어 형성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충전되어서 제공됩니다. 계좌주는 계좌 한도 내에서 평생에 걸쳐 각종 자격증이나 학위 취득, 외국어 학습뿐 아니라 자신의 취향과 취미, 자신만의 전문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 등의 충전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리어 형성권 보장을 통해 청년 세대들은 자신의 실력을 키울 수 있고 보다 많은 사회적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가는 과정에서 인적 자본이 증가되게 되고 인간관계도 풍요로워져서 사회적 자본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커리어 형성권 보장은 더 큰 도전에 대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자발적 실업자, 실업급여, 수급권 강화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평생 직장 개념이 사실상 사라지고 여러 번 직장을 옮기고 직업을 바꾸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두세 개의 직업을 갖는 엔잡너의 삶도 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직장 이동, 특히 자신의 선택에 따른 직업의 변경이 일반적인 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자발적 실업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직장 이동 중에 발생하는 실업 및 이직에 대한 비용을 온전히 노동자 자신이 감수해야 합니다. 더 나은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도전을 포기하거나 망설이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발적 실업자도 고용보험을 부담했던 납부자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스스로 새로운 도전을 위해 직장을 그만둘 때 새로운 직장을 탐색하고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 사전에 납부하여 고용보험 기금에 적립했던 자신의 돈입니다. 그런데 자발적 실업이 도덕적 해이를 낳아 기금이 고갈된다면서 비난받고 있습니다. 아플 때 사용하려고 건강보험료를 내고 늙었을 때 생활비로 쓰려고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처럼 자발적 실업자가 낸 고용보험료도 실업되었을 때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자발이냐 비자발이냐를 구분해서 실업급여를 인정하는 것은 낡은 인식입니다. 이미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많은 나라가 자발적 실업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정규직을 위한 청년 안식년제입니다. 저는 앞서 약속한 커리어 형성권 보장, 자발적 실업에 대한 실업급여 인정과 함께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청년 노동자들에 대해 7년간 일하면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1년 정도 통상임금을 받으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청년 안식년제를 제도화하겠습니다. 나아가 기업이 고용을 확대할 때 지금보다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도록 시간제, 기간제, 파견제 등을 폭넓게 인정하는 대신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7개월, 9개월, 11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하는 기업에게는 청년 안식년제 이행 부담금 적립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청년 안식년제가 커리어 형성권 보장, 자발적 실업자의 실업급여 수급권 강화와 동시에 시행되면 노동시장의 회전문이 바쁘게 돌아가고 일할 의욕과 능력이 충분한 청년들의 도전으로 들썩들썩한 사회, 활력 넘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기업의 고용유연화와 노동자의 인생 재충전 권리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네 번째, 국부펀드 전략입니다. 저는 이미 발표한 것처럼 국부펀드를 통해서 청년 세대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국민자산 5억 성공 시대는 청년들이 어떤 일이든 열심히 노력하면 가구당 5억 정도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월 4만 원의 기본 소득이나 출생 시 몇 천만 원씩 국가가 무조건적으로 나눠주는 소득이나 자산이 아닙니다. 국민 세금을 물쓰듯 쏟아붓고도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한 위험천만한 정치적 약속이 아닙니다. 국민의 땀과 노동이 자신의 삶과 우리 사회를 빛나게 만드는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사회적 열정이 기반이 되는 정책적 제안입니다. 청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차곡차곡 내 집과 내 차를 마련하고 내 자산을 불려나가는 복리의 행복과 복리의 기쁨을 갖게 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서 연 수익률이 0%대에서 2%대에 머물고 있는 정부의 각종 연기금 운용 자금과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을 통합해서 7% 이상의 수익률을 이루는 국부펀드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까지 평균 수익률이 6% 조금 넘습니다. 투자 구성을 국채 중심에서 조금만 조정해도 7% 수익률 달성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국부펀드에 우리 청년들도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목돈 마련과 노후 자산 형성을 위한 적립계좌의 기회를 보장해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돕겠습니다. 또한 국민 자산 5억 형성을 위한 과감한 금융 조세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과거 재형저축이 중산층의 자산 형성에 크게 기여했음을 기억합니다. 재형저축의 역할처럼 일정 수준 이하의 자산 형성 과정에서 과감한 비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자본시장에서 장기적 투자에 대한 혜택을 마련해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 자산의 든든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가치성장 주택입니다. 전세가 축소되는 가운데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고 대출 규제로 인하여 자산화 대열에 진입하는 길도 차단된 청년 세대를 위해 가치성장 주택을 준비했습니다. 건설원가 수준의 공급 가격에 103%까지 대출을 해주는 가치성장 주택을 통해 전세금 수준으로 자기 집을 마련하고 차익을 공유해서 목돈이 없어도 자산을 축적할 기회를 드리는 대신 환매를 통해 다음 세대와의 혜택을 공유하는 모델입니다. 투기를 원천 차단하면서도 신규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게도 충분한 금융 지원을 하는 가치성장 주택을 통해서 투기 대신 주거 안정과 자산화의 길을 열겠습니다. 저는 MZ세대가 자신의 경험과 기회를 계속 수정하고 갱신하면서 그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꿈과 희망의 베타 버전을 갱신하면서 행복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구축한 기득권을 뒤흔드는 낡은 기득권의 파괴자이자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하는 혁신의 아이콘이 되기 위해서 계속 앞장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다른 주자들 중에는 기본소득 혹은 뭐 자산 이런 걸로 소득과 자산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지속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의 주장대로면 임기 중에 무려 120조를 동원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한 20조 정도, 1년에 20조 정도는 특별히 증세 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이걸 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이재명 후보가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정도도 못 만들면 무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저를 겨냥해서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에게 엄청난 모욕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9차례의 추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30조 정도를 이렇게 136조 정도를 이렇게 마련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출을 했었습니다, 국회에. 근데 그 중에 이재명 후보가 자신 있다고 얘기했던 세출 구조 조정, 아껴쓰기 이걸 가지고서 만든 돈이 16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4년간 9차례에 130조가 넘는 추경 예산 속에 16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무능한 겁니까? 지속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무능하다. 뭐 혹은 당신은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제대로 된 검증을 방해하는 행위고 구체적으로 안을 내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다른 후보들도 뭐 3천만 원 군대 제대하면 3천만 원 준다. 20살이 되면 1억을 주겠다. 이거 다 국민 세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 세금 물수드 대회 나가시면 금은 동 싹쓸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지속 가능하지 못한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아무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해서 세수를 증대시킬 거고 어떻게 해서 경제 규모를 키울 건지에 대한 얘기는 없이 나라 돈 세금 물수드 대회만 그 대회에 출전한 사람들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 좀 실망스럽고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의 나라였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따라가지 않으려면 이렇게 무작정 나라 재정으로만 이렇게 그 정치권이 돈을 물쓰듯이 쓰는 그런 공약을 남발하고 그런 걸로 표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설계는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법인세 감세, 소득세 감세도 바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자영업자와 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건물 임대료와 그리고 그 금융자산 이자를 통해서 소득을 얻는 것에는 증세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일하는 사람들의 대한민국, 일하는 사람들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어떤 일이든 하면 좋은 직장, 나쁜 직장이라는 건 없다. 당신이 열심히 일하면 누구든 5억 정도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나라, 그거를 약속드리기 위해서 국부펀드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 말씀드리고 오늘 근로하고 노동하고 땀 흘리는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이 당신들의 것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더 없으시면 예. 네. 프로그램을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일자리 공급 자체가 청년들에게 충족시켜 주지 않으면은
능력만 쌓아도 저희가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없으면 또 무용 직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일자리를 자체를 늘리기 위한 손님의 공약이나 태도 혹시 내용이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공격적인 그 경제성장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공격적 경제성장 전략 중에 규제 완화, 동시 감세, 정부 지원 정책,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요, 이게 취업 지원 정책이라기 보다는, 이미 노동시장에 들어와 있는 우리 노동자들이 직장을 이전하거나, 혹은 직업을 바꿀 때, 나타나게 되는 이런 위험을 좀 줄이도록 하고요. 평생 자기 개발에 이런 지원들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미 이제 그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바들이 있고요. 흩어져 있는 프로그램들을 한 대 모으기만 해도 효과는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청년 커리어 보장권, 그다음에 그 자발적 실업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 이런 것이 다 그런 의미고요. 또 하나는 그 노동시장에 비정규직으로 진출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이더라도 일종의 퇴직금이죠. 7년 만에 정산할 수 있는 퇴직금, 우리 안식년 제도를 고장받는 거, 그리고 국부펀드를 통한 5억 자산 성공시대, 이 적립계좌를 통해서 자신의 목돈과 노후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되면 좋은 직장, 나쁜 직장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는 직장만 있는 겁니다. 누구나 노동시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